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탓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너희의 질문이 틀렸다. 이 일에는 어떠한 인과관계도 없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잘 보아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흙에 침을 뱉어 그것으로 반죽을 이겨서 눈먼 사람의 눈에 바르고 말씀하셨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 사람은 바로 달려가 눈을 씻고 앞을 보게 되었다. 이 사실이 전해지자 마을은 소란스러워졌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에게 나타난 기적에 놀라워했다. 그러나 더러는 같은 사람이 아니오, 그와 닮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은 말했다. 접니다. 내가 바로 여기 앉아 구걸하던, 눈이 멀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있어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예수께서는 심히 괴로워 슬픔에 잠겼다. 예수께서 조금 더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셨다. 내 아버지, 다른 길이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소서. 예수께서는 괴로움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얼굉에서 쏟아지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같았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께서 무덤에 묻히신 사흘 후 여인들은 장례용 향로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 안으로 들어갔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영문을 몰라 당황할 때 온몸에 광채가 나는 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그들 곁에 섰다. 여인들은 깜짝 놀라 두려워하며 엎드렸다. 갑자기 나타난 그들이 말했다. 어째서 너희는 살아계신 분을 무덤에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가 갈릴리에 있을 때에 그분께서 자기가 죄인들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느냐? 여인들은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이다.